만약에 저것에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아이, 뭐 이사 가잖아. 뭐 세상에 피해를 보상해드려도 파이죠, 당연히. 당연히 파야죠, 파이죠. 세상에 뭐. 그런데 적금이 그거를 쏟아져가지고, 예. 우리가 확증을, 우리 기술 장비 가지고 확실히 확인됐을 때 파는 거지. 스무 곳에 약 24 군데의 땅굴을 팠을 거라는 것이 75년도 전후에서 팠을 거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네. 연합사와 같이 판단하고 있는 게. 근데 우리가 4개를 지금 발견했다 그거예요. 네. 발견하기 때문에 나머지 20개는 DMZ 선상에, 라인 선상에 어딘가에 나머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옛날에 파놓은 걸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거지. 20개가 있다라고 하니까 후반까지 온게 20개가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은 그건 그러면 우리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대장님은 땅굴이 있긴 있지만 이쪽 장거리로 후방까지 올 수는 없다 이걸 없습니다. 주장하시는 절대 없어요. 그런 거. 후방엔 전혀 없어요. 없다. 저는 자 없어요. 후방의 장거리 땅굴이 자 우리 기술관님 부이사관님 예 지금 저 대담 순서가 조금 이상해졌는데요. 네. 아까 다우징 로또라고 그랬죠? 네. 점춘인 막대기. 여기에 땅굴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제가 다우징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근거가 얘기했어요. 없어요. 왜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요. 남한으로 침투할 수 있는 가장 큰 루트는 해상하고 땅굴이요. 근데 해상도 이전하고 달리 소형 잠수함 가지고 이제 침투하는 방법이 제일 유일한 저 방법인데 그것도 이제 남쪽이 향, 이게 좀이 군사력이라든가 이제 무슨 정찰위성 그다음에 북한의 그 소형 저 잠수함이 몇대 어느 기지에 몇대 정보가 있다는 것까지 다 내려다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지금 힘들어요. 언시에 비행기를 타고 두루 이제 침투할 임무를 갖고 있는 부대들은 전부 이제 후방 쪽에 있는 거죠. 옛날 말하면 그 제트기라고 날개 두개 달린 그 구식 비행기 있잖아요. 쌍발기라고 그래요. 북한에서는 자궁비행해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요원들 뿌리고선 이제 기대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비행기를 타고 침투할 하는 부대들은 그런 비행장 근처에 놔두는 거고. 그다음에 땅굴로 뭐 내려가나 뭐 이런 부대들은 또 이제 군사분계선 연선 근처에다가 배치해 놓는 거. 뭐딱 찍어 말하면 비전시 상황에서. 전시 상황에서는 아니죠. 전시 상황에서는 뭐저 공중 지상 해상 그거는 뭐 땅굴 모두 다 4개 제 경로가 포함되겠지요. 남쪽 이제 그 유력하신 분들하고 식사 자리에서 땅굴 문제를 얘기하는데 아이 나는 그런 분들이 그게 참안 보이시기에 참 그게 참 불안하더라고요. 아니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다음에 또 남쪽에다도 실제 땅굴 실체가 서너 개 나왔잖아요. 그럼 인정을 해야지. 그 인정을 안 하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 천만의 말씀이라고 뭐 성동격서라는 말을 꺼내요. 땅굴이 무슨 성동격서 논리하고 맞아요. 실제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더라고. 내 몸이 적후에 가서 내가 적을 10명 이상 감당 못하면 여기 내려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런 훈련을 통과했을 때만이 특수임무를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저 모의 땅굴 훈련하면서 이제 그 가스를 뿌리고 야 그때가 참 제일 지독했던 것 같아요. 땅굴을 뚫으다가 북한 일개 대대가 전멸했잖아요. 살아난 사람은 몇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남쪽으로 땅굴 뚫으다가 이 짝에서 맞바다 뚫러가도 걷다 기름 붓고 불지라고 화양방석하게 쏴가지고 그 전부 죽었어요. 그때 살아난 사람 얼마 안 되는데 그 북한에서 그 사람들 살아난 거 보니까 완전히 얼굴이 엉망진창이죠. 다 익어가지고. 그러니까 눈만 빼글빼글 돌아가요. 얼굴은 그 제사리 안에 그냥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다 이제 장교 칭호, 군사 칭호를 줘가지고, 그 영웅 칭호 줘가지고, 명예 제대시켜줘.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 땅굴은 일반 보병 부대에 남한 기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저는 북한 특수부대 부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유일한 이제 작전 루트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제일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상공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럼 몇 놈이 들어오겠어요? 한두 놈이 기꺼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배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어디냐? 지상도 공중도 아니라면 바다 밑이하고 땅굴이죠. 그럼 바다 밑으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겠어요? 잠수함이 좀 쉽게 못 움직이죠.
뭐 그래서 그 잠수복 입고서 여기까지 들어와봤자 충분히 들어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바다 밑에 해저로 해서 들어오는데 뭐 서해바다랑 가까우니까 그 몇 명 들어오겠어요. 그것도 뭐 배제시켜요. 그건 땅굴이죠. 땅굴이 유일한 통로거든요. 남한과 미국군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은 없지만 남한이 남한을 충분히 파괴시키고 교란할 능력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남한을 충분히 파괴시키고 교란할 수 있는 그 요인이 땅굴이라는 거예요. 북한에 지금 뭐 포병무력 뭐 110만 뭐 190만 해도 그 무력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 포탄 몇 개 떨어진다 하면 그걸로 끝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한을 초토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남한의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대상, 남한을 진짜 공포로 몰아갈 수 있는 이 대상이 바로 땅굴이 아닐까. 땅굴의 존재는 그만큼 그렇게 심각하다. 땅굴 한두 개 가지고 북한 특수 무력을 보고 땅굴을 볼 때 땅굴 한두 개 뚫려가지고 배후 교란 작전을 한다? 남한에 대한 이전선 저 형성을 한다? 이건 작전상, 작전 논리상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10개 이상은 구축이 돼야 그 방향도 한 방향이 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작전 지역에 필요한 방향, 여기로 향한 땅굴이 한 10여 개 이상 정도는 돼야 그 특수 무력을 수용할 것이고 북한이 의도하는 테러 작전이나 이제 이전선 작전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걸 총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땅굴은 10여 개 정도 반드시